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성공이라는 단어에 도취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좋아하시죠? 한국사회 성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남들한테 부자라고 인정받는 거. 이거 성공 아닙니까?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이 성공에 빠지기 때문에 좀 망가진다 생각해요. 저는 기분 나쁜 말될수 있지만 절대 다수는 아무리 백나체 노력해도 성공 못 합니다. 부자 못 돼요. 부자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남들이 할수 없는 분야에서 1인자가 된다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붕어요. 아니, 성공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꿈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뭐 꿈이라는 거 좋긴 한데 나이 먹으면 꿈이라는 게 사실 의미 없어요, 이게. 꿈은 어릴 때나 가지는 거죠. 왜 어릴 때 가지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먹었다는 거 뭐예요? 그만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회의 가능성, 수입의 가능성, 일자리 가능성이라는 게 점점 희박해지거든요. 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현실에 순응하는지 아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서점이나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는 게 뭐냐면 이 재테크의 돈. 물론 대한민국의 돈이 정말 중요하죠. 절대로 중요한데. 다 그런가요, 이제 뭐 부자 되는 거. 남들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 되는 거.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 자기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자랐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이런 것들 뭐라 부릅니까?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 객관화. 왜 자꾸 메타인지를 제가 눈에 강조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메타인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피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서민들은 성공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성공 못해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면 안 돼. 내가 흑수저잖아, 흑수저. 흑수저면 흑수저의 목표는 뭐냐면 동수초가 돼야 됩니다. 동수의 목표는 은수초가 돼야 돼. 흑수저가 금수저 되겠다, 다이어수저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이란 게 뭐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뻥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삶에서 얼마나 벌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그건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노력을 좋아하는데, 노력하는 거 맞아. 당연히 노력해야지. 근데,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막 그런 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아.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맞고,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것도 맞는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성공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낙심할 거 아니야. 현타가 심하게 올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 기준대로 살면 돼. 자기가 놓인 환경대로. 왜 성공이 보통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리냐면, 그런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직장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에 무리수를 겁니다. 무리수. 그 무리수가 뭐냐? 투자예요. 투자. 인베스트. 근데 인베스트가 왜 투자냐? 왜 투자 이게 왜 무리수냐 하면 일반 서민들은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파이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익을 벌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익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요. 연결도 엄밀히 따지면 공격적인 투자잖아요. 공격적인 투자. 한몫 크게 잡으려고. 근데 한몫 크게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날려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 요즘에 한국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제 사자성어가 그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치게 가진 거는 없는 거면 못하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각자 자기한테 받는 그 적정 용량,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밥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그럼 밥그릇 크기에 맞게 밥을 떠야 되는데, 야, 밥을 많이 먹고 싶다고. 밥그릇은 쪼맨한데 거기 많이 담으면 안 되게 지금 다 쏟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담으면 뭐 부자 언제 됩니까? 못 됩니다. 못 돼요. 적어도 근데 자기의 어떤 그 밥그릇을 잘 유지하고 살면 적어도 굶거나 힘들게 사진 않아. 힘들게.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인생의 성공과 목표라는 게 뭐냐. 부자 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이 먹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거.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않는 거.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않는 거. 누구한테 돈 때문에 아쉬운 소지 하지 않는 거. 이걸 목표로 잡아야 돼. 이걸 목표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상 우리가 뭔가 부모님한테 좋은 거 못 물려받고 평범하게 태어난 이상 우리가 뭐 금수저가 된다 부자가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어떤 길을 확 잡아서 꽁신 점프하는 게 아니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가야 됩니다. 한 계단씩. 물론 한 계단씩 가면 오래 걸려요. 재미없어. 답답해요. 그래도 한 계단씩 가야 돼요. 그래야 무사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단 막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자 자빠지면 뒤통수 깨지죠. 일반 사람들은 한번 자빠지면 끝입니다. 한번 뒤통수 깨지면 끝이에요. 못 일어납니다. 뭐 부자들이야 뭐 다섯 번 여섯 번 실패해도 뭐 자본이 있으니까 큰 데미지 아닙니다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는 것만으로 끝입니다. 그게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안 넘어지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게,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한 번 넘어진 것만으로 못 일어선 사람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다, 잘 되는 것보다 안 자빠지는 거, 안 실패하는 거, 크게 손해 안 보는 거,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자신의 분야, 환경에 맞게 최선으로 똑똑하게 재밌게 사는 인생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치,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돼. 근데 냉정하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후려치기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려치기에 빠져있어. 사람들 올려치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몇 배를 올려치기.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적 가능치를 잘 몰라요. 가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현실적인 가능치를 가지고 딱 재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올려치기에 다 낮춰버려야 돼. 그러면 냉정하게 딱 봤을 때 내가 가진 게 뭔가 형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 빨리 타협을 해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못 오를 나무 쳐다보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초에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 너무나 많이 쳐다봐.
강남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 왜 뽑니까? 어차피 뭐 문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가지도 못할 거 볼 필요 없어. 뭐 얘네들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살면서 얼마나 볼 것 같아. 그분들 우리 사는 거 얼마나 관심 가질 것 같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애초에 다른 분야, 다른 영역권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가지면 안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적 박탈감이 왜 생기냐면 우리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사람, 레벨이 엄청 높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관심 가지면서. 대표적으로 뭐 연예인들 아니면 뭐 재벌 집 자제분들, 네. 그분들이 아무리 평범한 척 일반 사람이 행동해도 자기가 가진 어떤 본래 모습은 못 바꿔요. 재벌이 아무리 라면 먹어도 그래 재벌이야. 연예인이 아무리 편의점 음식 먹어도 그래도 연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습을 고지고 대숙하면 안 돼. 오히려 나는 이 생각대로. 저분들은 저분들만의 삶이 있고 난 나만의 삶이 있다. 분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연관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벌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거기에 맞게 최적화 시켜서 나가는 게 본인한테 낫습니다. 왜 자꾸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만나지도 못할 거고 알지도 못하고 살면서 거의 부딪힐 가능성이 없는 대상과 왜 자꾸 비교하고 관심 가지면서 거기에 상처 있고 멘탈이 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의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괜히 무리수 걸지 마시고,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거 계속 일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조건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고 일하고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삶이야. 자꾸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 같은 거 돈 많은 사람들 보다 보니까 내가 가진 형편없어 보이지만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끊어야 돼. 우리랑 다른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